자, 농현입니다. 자, 이게 제가 농가에 가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저만의 기준이지. 자, 신초, 줄기, 잎. 이 변화가 왜 나타날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자, 재배로는 정말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자, 물을 줄까 말까? 환기를 할까 말까? 수정을 할까 말까? 이게 솔직히 다야, 단데. 근데 기준점이 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를 계속 만드는 겁니다. 자. 신초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건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물온도 뿌리도 여기 들어갑니다. 뿌리가 나가야지 신초가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 개념. 좀더 나가서 잎에서 강합성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아무쪼록 신초 유무는 물온도 뿌리에 좀더 더,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그리고 이제, 신초가 얇다, 굵다. 이건 뿌리가 얼마나 많은 양분을 먹느냐? 이게 더 맞는 것 같고, 자, 뿌리와 양, 수분의 관계죠. 신초가 뭉친다, 가볍다. 이거는 물온도에 더 영향을 받는 것 같아. 자, 신초가 가벼워진단 말은 그만큼 뿌리가 안 움직인다는 얘기니까. 자, 그런 느낌. 이 통상적으로 물온도 뿌리는, 신초는 뿌리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줄기로 보면 되지. 아, 재배로는 근본적으로 신초가 나가야지, 뿌리도 나가고, 잎줄기도 나가고, 모든 시스템이 흘러가는 겁니다. 신초가 멈추면 뿌리, 잎줄기, 꽃, 열매, 이 모든 게다 멈추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신초를 좀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줄기지. 줄기가 굵다, 얇다. 왜? 그냥 양수분을 대입하면 되는 거지. 많이 먹으면 당연히, 굵어질 거니까. 자, 이제, 줄기가 길다, 짧다. 이건 이제 물온도 측면이 더 맞고. 그리고, 뿌리가 길다, 짧다는 그만큼, 줄기가 길다, 짧다는 그만큼 뿌리도 같이 움직이는 거야. 줄기가 길단 말은 뿌리가 쭉 나간다. 줄기가 짧은 건 뿌리도 짧아진다. 이렇게 같이 이어집니다. 왜? 결국은 신초가 쭉쭉쭉 빠져나가면은, 결국은 줄기가 되는 거니까. 엄밀히 따지면 신초랑 줄기는 거의, 흡사하죠. 이 살짝살짝 변한 느낌이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잎이지, 잎. 잎이 크다, 작다. 이거는 좀더더 습에 더 영향을 받는다. 왜? 잎줄기도 지상분의 수분을 땡기니까. 이런 느낌. 자, 잎의 형태는 둥글다, 이제 같이 봉립니다. 이런 거지. 이거는 좀더더 양분, 영양과 생식생장, 이 밸런스를 의미하는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잎끝이 탄다. 잎끝이 타는 것만 보면은 저온이고, 자, 그리고 잎이 얼룩덜룩해진다. 이것만 보면은 고온입니다. 자, 근데 잎끝이 안으로 땡긴다. 뒤로 처진다. 이거는, 근데 잎끝이 이렇게 말린 상태에서 끝이, 잎이 말린 상태에서 끝이 이렇게 타는 겁니다. 말린 상태에서 뒤로 말리는 케이스가 있어. 이런 것도 다 저온 건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온에서 잎끝에 변화가 오는 거야. 근데 잎끝이 안으로 몰리냐, 뒤로 몰리냐, 그이 차이지. 근데 그 차이는 제가 볼땐 그냥 일교차에서 나타난 하나의 현상인 것 같아. 일단, 건조란 키워드가 먼저다, 이렇게 보면, 저온이란 키워드가 먼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잎의 화상. 이것도 고온 건조고, 수분이 빠지니까 이 고온에서 못 견뎌서 화상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잎 전체가 이렇게 땡긴다. 요건 이제 저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언덕 흔들면 이렇게 땡기거든. 이 상태에서 물이 빠지니까 이렇게 싹, 끝이 탁탁 말리는 거지.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잎 전체가 뒤로 처진다. 이거는 근본은 고온인 것 같은데, 근데 체내에 노폐물이 쌓이니까 이게 뒤로 처진 느낌 나는 것 같아. 그냥 수분이 없어가 뭐 이렇게 처지는 거는 그냥 처진 느낌이고, 근데 활력이 떨어지면서 처진 느낌이 있어. 그건 이제 노폐물까지 같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돼. 그 다음 이제 활력입니다. 활력. 말 그대로 작물 체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야. 그리고 왠지 모르게 헤벨레한 느낌 있잖아. 헤벨레. 이런 느낌이 작물 체내에 이제 뭐, 물이든 온도든 뭔가 밸런스가 안 맞으면서 뿌리, 잎줄기, 이 모든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지. 근데 이게 생과 사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그냥 단지 활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이 세포가 활성이 있는 거야, 활성이. 활력, 활성,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그런 느낌. 이게 스트레스에서도 올수 있고, 그리고 좋은 고온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물이 많다 적다 스트레스, 토양 내 EC, pH, 모든 화학 모든 거에 스트레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에서 활력이 떨어지고, 활성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이것만 가지고 뭐 물을 줘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생과 사의 문제는 아닌 거니까. 그리고 사람처럼 뭔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라,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모든 식물의 변화에 대해서 농민이 기준점이 다 있어야 돼. 여기에 꽃도 들어가고 열매도 들어가야 되는데, 뭐 거기까지는 좀더뭐 많이 가는 것 같고. 자, 이해가 되죠? 이 모든 걸 기준점을 만들어 내세요. 자, 저는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